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같이 예제를 다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수정을 했어요. 이렇게 obstacle를 하나, 둘, 세 개를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버그도 X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Y축으로도 움직이게끔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동작 시는 이렇게 미스터 미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시도를 하고, 그리고 또 미스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구성을 해뒀어요. 이 코드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닫아놓고 다른 내용, 여기서 Back to the Project 현재 보시면은 히트가 44개고 그리고 미스가 197개입니다. 이 숫자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4개의 example이 히트이고 그리고 202개가 미스예요. 왜냐니까 방금도 3개를 했잖아요. 그죠? 방금 3개 했으니까 3개 됐구나. 몇 개 추가된 겁니다. 계속해서 좀 추가되도록 구성을 해뒀어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현재 코드가 보시면은 볼 코드에 이렇게 계속 트레이닝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계속해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쌓여 나갈 거예요. 리피트 만 번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고 플레이 랜덤이고 트레인 뉴 머신 러닝 모델 이렇게 해뒀어요. 근데 만 번씩이나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걸리죠. 대략 뭐 한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리고 여기 Describe your model 파트 있잖아요. 여기 있는 그림을 잠깐 좀 보죠. 보시면은 상당히 재미있게 설명이 나와 있긴 해요. 여기 있는 설명들을 보시면 샘플이 있고 등등이 있고 해서 지금 방금 했던 게 총 샘플이 246개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44개가 히트이고 202개가 미스드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미스라고 일단 클래스 붙인 겁니다. 물론 44개는 히트인데 어쨌거나 미스라고 다 놓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앵글이 45도보다 작거나 크다. 이걸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246개를 둘로 나눕니다. 177개는 왼쪽으로 왔고 그 중에서 또한 나머지 69개는 오른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식 앵글이 4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왼쪽, 만족시키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해서 기준점을 계속해서 바꿔 나갑니다.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데 그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보시면 이제 이번에 새로운 기준점입니다. X좌표죠. X좌표가 마이너스 80보다 작거나 크다. 그죠? 요런 기준점을 또 마련을 하는 거예요. 전체 샘플 69개 중에서 이 69개 중에서 23개, 46개 이렇게 둘 다 미스로 일단 다 클래스는 다 미스로 보는 겁니다. 물론 23개는 맞췄습니다만 일단 미스로 보는 거예요. 클래스 해서 이 조건을 또 만족시키는지 보는 거예요. 만족시키면은 왼쪽으로 오고 만족시키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오게 되고, 그죠? 다시 또 새로운 이번에 앵글입니다. 조금 전에 X좌표였죠? X좌표와 앵글 두 가지만 가지고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앵글을 55.5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왼쪽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샘플 8개인데 8개 남았는데 이번에는 클래스 미스이고 0, 8 다 만족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중에 어느 하나가 0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리프라고 얘기를 해요. if이죠. if. 그죠? 입이라고 그러고 잎사귀, 그리고 여기 메뉴에 있는 것을 루트,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트와 리프 사이에 있는 이것들을 다 인터미디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에 있으니까 인터미디엇. 그리고 하나하나는 그냥 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드. N-O-D-E. 그죠? 언제까지 하느냐니까 어느 한쪽이 제로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제로, 71, 클래스 미스. 그죠? 이 경우는 그러니까 앵글이 마이너스 4.5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을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앵글이 마이너스 15.5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다만 앵글이 45보다 작거나 같다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 false true false에서 끝까지 리프까지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true false true false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좀 쓰가면서 할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건, 컨디션을 주고 컨디션의 참인지, 참이면 if true, if true,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때는 go left, 왼쪽으로 가고,
그죠? Otherwise, go right.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하니까 어느 한쪽이 제로가 될 때까지. 제로 나오고 X가 되거나 혹은 반대로 X 어떤 값이 있고 제로이거나 이걸 이제 리프가 된 리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컨디션 계속해서 컨디션을 만든 제시라는 거죠. 제시를 해서 그 컨디션을 만족하는 경우 왼쪽 아니면 오른쪽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요런 어느 한쪽이 제로이고 어느 한쪽은 제로가 아닌 값이 있는 이 상태까지 도달하게 되죠. 이게 다 말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떤 조건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앵글과 X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앵글과 X 좌표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아직 Y 좌표를 안 넣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준점을 정하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04보다 104.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기준점을 도출하죠. 도출하는 메커니즘 우리가 나중에 파이썬 공부할 때 공부를 합니다. 어쨌거나 기준점을 만들고 그 기준점을 만족하면 오른쪽 왼쪽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한 조건, 그죠? 그럼 이 조건 지금 히트입니다. 이 조건에 오기까지는 어떻게 됐나요? 이 조건에 오기까지는 마이너스 18.5보다 커야 되고, 그죠? 작거나 같다가는 3이면 왼쪽으로 가니까. 폴스니까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앵글이 마이너스 18.5보다는 크고,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104.5보다는 작거나 같고, 왼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7.5보다 작거나 같다는 폴스니까 마이너스 27.5보다는 크고, 앵글이. 그렇죠? 그리고 X좌표가 마이너스 86.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왼쪽으로 왔으니까, 또한 앵글이 마이너스 46.5보다는 커야 되고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앵글이 마이너스 70.0보다는 커야 되고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또한 앵글이 마이너스 15.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맨 위에 루트죠? 앵글이 45.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히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디시전 트리예요. 예. 우리가 이 디시전 트리가 실제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나중에 파이썬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코드를 바꿨습니다. 지금 Y 좌표도 추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든 바꾼 내용 플레이 랜덤리를 뒀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끊임없이는 아니죠. 10번에 걸쳐서 데이터가 계속해서 우리 머신러닝 모델에 추가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죠. 밤새 틀어놓으면 밤새 혼자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를 수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더 좋은 모델을 도출하게 될 거예요. 그죠? 나머지 코드는 대동소이합니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소리를 뺐고 그 외에 수정한 코드는 딱히 없어요. 없고 그래서 버그 부분도 마찬가지 이전에는 X좌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Y좌표로도 움직이게끔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variable을 Y를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Y variable을 추가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그죠?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반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형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ML은 is too rich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optimal 모델 최적의 모델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은 one of them is to collect as many as possible. 가능한 많은 데이터 혹은 샘플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죠? 샘플을 많이 수집하면 수집을 하는 것만큼 뭘 수집을 마구 그냥 샘플 숫자만 마구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집된 샘플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 수학적이죠. 수학적 방법론이 앞으로 적용될 거예요.
그 수학적 방법론은 지금 우리가 스크래치 과정에서 다루진 않고 파이썬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